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84회차 서기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약사리 부처님과 권속들에게 올리는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회양지나 또 약사리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약속의 대원성취지나 또 부족한 음식을 넉넉히 보충해주는 보궐진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법요집 445페이지 약사리 부처님을 찬탄하는 탄백과 또 공양을 올린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탄백은요, 12대원 접근길 편비심무공 결병부 전도 평근심 부로약사 죄난멸고아 일심기명 응정리 12대원 성취하여 중생들을 이끄시며 자신 공덕 버리시고 자비심을 펼치시어 중생들의 전도되는 병고 액난 근심 걱정 모든 재앙 소멸하는 약사열의 우천님께 저희 제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만 듣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나 불행, 또 기쁨이나 슬픔, 걱정, 근심, 괴로움 등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한 우리는 아무리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나 귀, 코가 아름답다라고 해도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은 마음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 우리네 인생, 우리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죠. 다음은 약설에 불과 그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인데요. 아항고 대자대비 약사유리광열의 자조운조 불사자비우수랑감훈화금차 사바세이게 남선 부주 통양 대한민국 지극지 성심원 공발원 제자 보치자 인연공덕 우러러 고하나니 대자 대비 약사 유리광 예래 부처님이시여 자비로움 놓지 않고 밝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저희 이제 사와 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어느 부채가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 호며 발언 드리오문 이인연 공덕으로 일체고난영미소이멸사제강건육군청정안과 대평수명장수 자손장성북이 영화만사여의원만영통지대원 일체 모든 고난들이 영원히 소이멸되고 사대육신간건하며 군들은 정정하고 안락함이 이루어지며 수명들은 늘어나고 자손들은 장성하고 부귀 영화 누려지며 모든 일이 여여 하여 원만하게 형통되어지이다.
부처님께서는요, 염불이나 참선, 기도는 물론 공덕이나 가피의 모든 것도 다 공한 것이므로 탐진치를 벗어나서 공하하고 연기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바로 법문이요. 또한 그러한 이치로 중생들의 탐진치로 인해 형성된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법문을 하는 스승이다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업장 소멸이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시키거나 또한 하고 있으니, 바로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오온이 공한 이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에게 욕심을 일으키게 하는 어리석음을 가르치는 것이요. 또한 부처님 가르침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올바른 부처님법을 깨우쳐 봉행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8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